요즘 인기가 높다는 청국장 효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청국 효소라고 지금 분마 팔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저 자체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바닥을 보니 완성된 청국장 효소가 보입니다. 이 청국 효소는 어떤 미생물을 배양시킨 것일까? 청국장에 들어간 액체 종균이에요. 이게 효소인 거예요? 그 효소 종균. 아, 이건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 이건 저 생명인가요? 일본에서 낫또를 만들 때 쓰는 종균을 수입해 청국장 효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콩을 500kg 쪄서 이제 만든다. 종균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나머지 물을 같이 채워갖고 흔들어서 이제 이렇게 흙먹을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콩에다가 이렇게 찐 콩에다가 찐 콩에 종균을 분무기로 뿌리고 하루 정도 두면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식 낫또로서 해놓은 것이라 아주 효능이 좋아요. 완성된 청국장 콩을 기계로 갈면 청국 효소가 완성됩니다. 효능은 어떨까? 주로도 전부 국산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국산 콩만 쓴다는 업체 사장의 말은 사실일까? 포대 안에 든 콩을 살펴봤습니다. 얼핏 봐도 콩의 질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콩 포대를 자세히 보니 수입콩이라는 글씨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보통 6만 원 받아요.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성남 업자들이 30명 이하요. 우리 효소 가져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청국장이 효소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이 이 박제리 효소를 이용해서 만든 간장, 된장, 젓갈 이런 거 다 효소라고 해야 되냐? 아닙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효소하고 곡물에 들어있는 이 효소하고 그 일반 명사일 때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물질이 아니죠.